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그러니까 다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 오히려 펜테리움, 더 시글로 이런 거 아는데 금강주택하니까 조금 뭔가 IoT가 좀 약할 것 같은 막 그런 맞습니다. 느낌? 이제 스마트한 아파트 느낌이? 브랜드 명도 중요하지만 건설사 자체의 그 회사명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개가 따로 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전엔 주택시장이 조금 나이대가 있었다면 지금 젊어져가지고 그렇죠. 그 트렌드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4월에 평균 네. 경쟁률이 809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네,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동탄역의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물론 있겠지만 A59블록 금강 펜테리움도 그 정도 입지라고 평가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죠? 이 A59블록 펜테리움의 경우에는 네. 동탄역까지 거리가 중요하겠죠? 네. SRT가 현재 다니고 있는 동탄역까지 15분 걸립니다. 15분. 그래도 뭐 아쉽긴 해도 뭐 한 그 뭐 무난한 그런 거리 아니에요? 뭐 카메라 대고 혼자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15분이면 상당히 준수하죠? 네. 네. 자동차로 15분 걸립니다. 자동차로. 자동차? 예, 자가용으로 15분 걸리고 이제 9.1km 정도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버스 노선은 안 나오네 또. 버스 노선 필요하죠. 동탄 물류단지 남측 정류장입니다. 단지에서 네.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네. 이 39번이나 네. 102번 버스를 타시고 네. 45분에서 50분 정도 이동하시면 동탄역에 네. 도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동탄역 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거리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45분, 50분 이거 얘기 좀 잘하세요. 어떤 분들이 좀 민원쟁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화내시는 분도 있고 그 최단 거리 조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평균 내시는 건가요? 뭔가? 평균을 내죠. 네. 대중교통 그 소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인터넷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거를 모두 다 평균을 내서 집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간혹 가다가는 이 대중교통 앱을 이용하면은 네. 중간에 손실되는 시간이 전혀 없을 경우에 뭐 몇 분까지도 가능한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 이제 그때 그렇게 검색 시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딱 뭐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교통량이 좀 많을 때, 네. 적을 때 그게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버스 앱을 뭐 가끔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직접 써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 타고 바로 환승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차 간격 좀 많을 시간 때 이럴 때 막 달려가는데 바로 앞에서 버스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럼 10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예, 말씀을 네. 드리고 있다라는 거 미리 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댓글에 대해서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 뭐 다양한 그렇죠. 사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니, 그럼요. 네, 그런 거 지적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게 그만큼 세세하게 다 듣고 보셨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디테일까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 네. 특히 저희 영상 그 자막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 훌륭한 아주 뭐 시청자라고 판단이 네.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도 한번 영상 편지 제가 네.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동탄역에 먼 거라고는 보는데 어떻게? 예, 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아직 동탄 도시철도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트램인 것이죠. 트램, 네. 트램. 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그러니까 올해 1월입니다. 네. 올해 1월에 이 계획 승인을 신청한. 신청이네.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니고 네. 신청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네. 신청을 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네. 수원 망포 동탄역, 오산역을 연결시키는 노선과 병점역, 네. 동탄역, 또 차량기지를 네. 연결시키는 두 개 노선으로 운행이 될 예정이고 네. 동탄신도시 전체 주민이 이 동탄역까지 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이동한 다음에 동탄역에서부터 GTX A 노선이 또 나중에 개통이 되니까 네. 그것을 이용해서 강남의 삼성역까지
전체 신도시 주민의 이 평균적인 소요 시간이 35분 안에 삼성역까지 주파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상당 부분의 이 교통 여건의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아직 뭐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인 거죠? 목표죠. 네. 트램 자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곳이 막 스쳐 지나가가지고 거기. 네. 위례 트램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위례 입주가 대략 한 2015년 전후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위례 트램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 될지 뭐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 참. 이게 뭐 단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통노선이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행정 절차 진행되고 실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거를 그냥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아예 좀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바라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 네. 목동인가 어디가 거기도 트램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툭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 뭐야 지금 서울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있잖아요. 네. 9호선도 최초 계획 이반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91년도인가 그래요. 1991년도인가 그래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물론 트램은 뭐 지하철 9호선보다는 싸죠. 예, 훨씬 더 손쉽게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긴 하겠죠. 트램이 지하철계 마을버스 아니에요, 이거? 거의 그런 성격이 있죠. 뭐 경전철보다 좀 예. 파급력 약한 것 같은데 너무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이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평가 자체는, 현재 평가 자체는 그거는 이제 차기에 먼 미래의 계획으로 놓고 현 시점에서 현재 상태로 어느 정도의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인가 그거를 놓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 가가지고 트램이랑 이제 가까운 정류장이 있어서 숙소를 그쪽에 구했죠. 예. 아, 자는데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좀 내렸어요. 소음 때문에. 그거 어떻게 소음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노상에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그것도 지하한다고 또 돈 또 들어가는지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 또. 트램 만들었다가 다시 지하 들고 다시 놓고. 아니면 또 해놓고 그 위에다 해서 공원을 또 만든다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한 번에 제대로 좀 하려면 조금 동탄을 위해서 그렇죠. 제대로 된 그 대중교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동탄 신도시의 규모나 그리고 그 인구 수가 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통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또 너무 또 청사진 제시했다가 또 혼나니까 그렇죠. 조금 디테일한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곳의 입지적인 장점,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학교 시설이 중요하겠죠. 네, 동탄 신도시 역시나 뭐 신혼부부들, 뭐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선거리 500m에 이 도시계획상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멀리 가더라도 직선거리 750m 그 반경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추가로 더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시설 입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겠고요. 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병봉산이라든지 왕배산 공원. 아, 이름 좋다. 녹지 환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왕배산. 좋아. 이름 좋네. 뭔가 우리 이미지랑 딱 어울리는 왕. 이런 거. 왕입니다요. 갑자기. 컵라면 그거 막 이거 타고 날라오고 그랬죠. 그렇죠. 왕입니다요. 그리고 이렇게 녹지 환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동탄 신도시에 아직까지도 이 자연 상태로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색해보시면은 동탄 신도시에 고라니 뛰어다닌다라는 기사 그렇게 아주 오래전이 아니에요. 최근 그 기사 뭐 아마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라니가 뛰어다닐 정도로 자연 환경이 좋은 곳,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부분. 네. 거기 왕뚜껑 PPL이 갑자기 생각나네. 내가 왕입니다요. 왕뚜껑
좋죠. 좋죠. 왕뚜껑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면을 뚜껑에다가 올려놓고 먹었을 때 그 묘미가 있죠. 플라스틱인데도.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네. 좀 잘 익히기 위해서는 뚜껑에다 뭔가 무거운 거를 올려놓는 게 그렇죠. 좋거든요. 네. 근데 보통 사발면은 약간 좀 얇은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 올려놓으면 푹 꺼져요. 너무 진지해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사발면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3번 먹는다면 뭐 대놓고. 진정으로 그 제가 다 시식을 해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왕뚜껑은 단단하게 플라스틱 재질인 것이죠. 김이 새나갈 곳이 없습니다. 완벽한 밀폐에다가 위에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익혀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뚜껑 위에다가 거기 면도 올려놓고 그렇죠. 플레이팅이 되더라고요. 김치도 올려놓고 하면 더 밥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접시처럼 강력하게 왕뚜껑 사랑합니다. 왕입니다요. 왕입니다요. 왕뚜껑을 하나 갖다 놓고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것도 성대모사 한번 한번 가셔야죠. 내가 왕뚜껑을 먹을 상인가. 아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뿌잉. 네. 네, 저번에 그 귀뚜라미 이어서 성대모사 시리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귀뚤기.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욕 먹을 것 같은데. 네, 또 그 입지의 장점이나 뭐 특징 같은 거 또 다른 점이 없을까요? 특징이, 이거는 제가 뭔가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네. 부분입니다. 물류센터가 가깝게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물류센터가 가깝게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여론이 있고 네. 그런 상태여서 이건 한번 시청자분들과도 좀 이게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네. 나눠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류센터가 측추근적으로는 장점, 교통량 증가에는 체증유 이거 저번에 봤던 그 굉장히 질문 같은데 익숙한데요? 단어나 이 문장 순서가 굉장히 익숙한데? 작가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아무튼 네. 뭐 네, 요거 뭐 체증 유발 요거 이게 제 대사는 이래요. 제 대사는 그렇습니다. 현지 반응 감점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그것이 가격에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늦게까지 저녁 드셨어요? 아, 우리 사실 그 작가님이 급여 인상을 못 해드리고 있어서 네. 요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밥으로 때우려고 그러셨는데요? 그렇죠. 뭔가 이 대본으로 이제 자기 의사표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왕뚜껑 PPL이 빨리 들어가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 왕뚜껑 왕뚜껑 PPL은 왕입니다요. 우리 작가님을 위한 더 그 디테일하고 네. 업그레이드 된 대본을 위한 네. 용도로 또 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 대고 왕입니다요 한번 외쳐주세요. 왕입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점 요인이 좀 있다라는 게 거죠? 뭐 작가분이 그때도 그렇게 쓰더니 현지의 그 네. 반응은 네. 현재의 상태에 그 현재의 반응을 우열을 나눠보면 네. 감점 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네. 뭐 그런데 영상을 이제 보시고 이 물류센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 네. 혹은 뭐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취합해서 네. 다양한 그 리서치 빅데이터죠. 그게 네. 일종의 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뿌잉.